어땠나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주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행성들 설명이 예전보다 훨씬 자세해진 것 같아요. 뭐 화성에 그 다 간 탐사선들, 뭐 태양계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과 그리고 탐사선까지 실감나게 표현된 점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굉장히 어지럽고 그리고 또 설레이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물러가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우주 끝으로입니다. 천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상의 우주 끝까지 다녀오는 영화인데요.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넓은 우주 공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비슷한 주제에 비슷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시스템으로 이 영상을 다시 제작을 하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을 했었죠. 자,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 계신 이제 동료들 그리고 박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제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ENS사의 디지스타 6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사실 이 회사가 미국 회사라서 모든 매뉴얼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다고 해도 제작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 영어를 번역해가면서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우주 끝으로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현재 태양계 탐사의 최전선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탐사선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가 있고 지금 유인 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탐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점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최신 소식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영화로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천문학 그 교과 과정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우주 거대 구조, 암흑에너지 이런 내용들을 시뮬레이션 영화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과학관에 오셔서 우주 끝으로를 보시면 지금의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암흑에너지와 우주 거대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실감나게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천체투영관에 오셔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는 천체투영관의 돔 구조상 그런데 어지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성 간 이동하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저희들이 떠다니는 모습들 이런 걸 최소화로 모션을 주었고요. 아무래도 우주공간 여행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어지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버나 PC, 뭐 프로젝터 이런 장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거리지수라든지 파세 같은 전문 용어는 다 빼버렸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이 우주를 여행하고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데요. 이번에 제작한 우주 끝으로라는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힐링을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꼭 방문해서 우주 끝으로 보세요.